얘기입니다. 적. 그 아까 그랬죠? 적격은 중요하다 그랬죠?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등기 신청 적격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냐 죽었냐, 살아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사람이 죽기 때문에 뭐예요? 죽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라 했어요? 법인이라 했어요. 법인. 그래서 항상 기준 무조건 살아 있으면 딱 봐서 북한 주민 살아 있어, 외국인 살아 있어. 무조건 살아 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된다. 그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으니까 법인을 만들었는데 뭐예요? 비법인이 왜 문제가 됐냐? 이게 비법인이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 문제된 이유가 뭐냐면 거의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자 뭐예요? 이 종중 땅은 총유 재산이다 보니까 등기를 못 했다는 게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에 누구 이름으로? 자, 장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손은 뭐예요? 장손은 자, 그 조상님에 대한 뭐예요? 의지라든가 뭐예요? 그게 강한데 이분이 사망하시니까 손자새끼죠? 이 손자새끼가 꼭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니까 내 거라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신분지상에 한 수십 년 동안 무슨 싸움이니까? 이 김해기 씨다내 거다 그래갖고 뭐예요? 그 소송이 끊이지 않으니까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할수 없이 그냥 비법인은 그 명의로 김해김 씨, 밀양박 씨, 해조 씨 있죠? 그 명의로 뭐예요? 명의로 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 그 명의로 뭐예요? 김해기 씨가 땅 팔으면 의무자고 김해기 씨가 땅 사면 뭐가 되는 거고 등기 권리자가 될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받수자죠. 그러면 아예 그런 뭐예요? 비적격자하게 되면 태아는 절대 뭐예요? 명예가 못 올라요.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태아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 있죠? 뭐라 나오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민법상 조합은 명의자가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민법상 조합은 명의 있죠? 조합은 전원 명의로 이렇게 조합원 조합원 뭐예요?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합의예요, 합의. 합의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래서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이 자 뭐였고 민법상 조합 토 동업하기로 하고 쌀 장사하기로 하고 자 어디에다가 도시 외곽에 뭐예요? 세종시 외곽에다가 뭐예요? 어디 눈에다 오리농부로 쌀 생산하죠? 그래서 세종시 안에다 건물 하나 취득해서 종천동에 건물 취득해서 여기다 뭐예요? 도정기 놓고 자 전화 받고 쌀 배달하죠? 그럼 이 간판을 뭐예요? 웰빙 쌀 조합 이런 조합이란 말을 못 쓴다는 게요. 등기부상에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자 합유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그래서 뭐로 등기해야 된다? 합의로 등기해야 된다. 그니까. 자, 그다음 학교 있죠? 학교. 절대 학교는 뭐예요? 학교 명의로 뭐예요? 학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학교 재단법인 있죠? 학교 재단 법인 뭐예요? 법인 명의로 등기하라.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하라.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진주 가니까 진주 그 KTX 내려갖고 그 학원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뭐예요? 그 LG 있죠? LG 그 창업자가 연암인가 호인데 그 연암 공과대학이 있어요. 그 공과대학의 그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연암재단법인. 그 LG 연암재단법인이에요. LG 연암. 그래서 그분이 혼가 봐, 그게. 어? 자, 누구 명의로 한다고? 재단법인. 죽지 않는 사람. 그분은 사망하셨고, 법인이다. 그 다음, 자, 읍면니동 안 된다, 이거. 읍면니동은 안 된다.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시, 군, 구도 있죠?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렸어요. 왜? 면까지 안 돼요. 어디까지만 가능하지? 군까지만 되지. 시군구도까지만 가능하다. 자,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이, 자, 어디에? 예컨대 뭐예요? 종촌동에 세종시 뭐라고? 종촌동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50 가구가 친목회를 만들어서 친목회 명의를 정하는데 마땅할 거리가 없어서 뭐라고 행정구역 명칭을 뭐로 정했다. 자 이것을 뭐예요? 비법인 친목회 명칭으로 정했다면 이제는 이건 뭐예요? 행정구역 동의 아니라 비법인 명의로 가능하다는 게. 자 어디 여러분 거기 36쪽에 자 6번 문제 있죠? 그래요. 저 6번 문제를 보자. 6번 문제를 별표해 두시고 옳은 자 옳은 거 그랬죠? 자 태안은 없다. 신청하지 못한다. 태안 없다. 네, 국립대학교 나왔죠? 국립대학교는 뭐예요? 학교명이 없고 사립대학교도 학교명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무슨 누구 명의로?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민법상 조합은 없다는 거죠. 민법상 조합 없고. 그다음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항상 명의는 사단 명의로 대표자와 관리자는 뭐예요? 그 대리로만 신청하는 거예요. 대표자 관리자가 권리자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법원의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인청에 당사된 능력이 인정되므로 자 읍면도 뭐예요? 적격이 없 읍면은 적격 없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37쪽에 그 8번 문제 등기 인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뭐예요? 근저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병의 채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죠? 처음에 병은 뭐예요? 당연히 적격이 없죠. 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뭐예요? 갑이 갑과 을이 당사자지 병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17살 살아있죠? 등기 능력이 있다. 19살 있어요. 17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있다. 없다. 미성년자도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등기 능력이 있다. 성년 후견인이고 뭐예요? 자, 여튼간에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이죠? 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지방자치단체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5번도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적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아까 이거 본 거니까,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몇 번에, 그 10번에, 자, 당사자 능력 있죠? 별표하세요. 별표해 두시고, 당사자 능력 별표해 주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비법인 있죠? 비법인은 뭐예요? 있다야, 있다. 10번에 뭐라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뭐예요? 비법인이에요.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그 다음,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 동그라미. 농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죠? 이건 법인체예요. 조합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협동조합 명의로 가능하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니까 당연히 있다고.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그 다음, 동명의로 동민들이, 자,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치고, 동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있다. 그게 답이죠? 그게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사립학교 있죠? 학교명이 없다요. 학교명이 없다. 사립학교 학교명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공동인청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이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뭐라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뭐라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있죠? 공동당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일 때는 뭐예요? 공동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등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봤을 때는 뭐예요? 공동인데 공동으로 하는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등기하는 게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인 증여, 그죠? 항상 무슨 자들 하는 거? 증자들 하는 이전 등기는 항상 공동입니다. 이, 뭐예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증자들 하는 이전 등기는 공동입니다. 자, 물론 보존 등기는 포괄유증은 다 보존 등기는 단독인데 이전 등기는 다 공동이에요.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컨대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을 증액하는 뭐예요? 근저당권, 저당권 이 권리 변경 있죠?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이게 공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이미 자 매매 등기 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죠? 자 만약에 행위능력을 상실을 하는 사망하면 우리가 뭐예요? 상속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포괄. 포괄 승계인의 뭐예요? 등기 신청이다. 네, 그죠? 자, 이게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증자 들어가는 거, 권리 변경은 항상 공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뭐라고, 이제 시험 준비 때가 되면 이 범위를 넓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공동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하면 아, 이거 공동이구나. 증자 들어가면 잊었는 게 공동이구나. 공동이라 생각하게 되면 이거 의무자가 있구나. 의무자가 있으면 뭘 내야 되는구나. 등기별 정보하고 뭐예요? 인감증명을 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게 눈에 들어와요. 너무 이렇게 딱딱 잘라버리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범위를 넓혀야 돼. 근데 단독이 뭐예요? 단독은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뭐예요?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와? 부표와 등표가. 자,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 멸실시켰다.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신탁 등해놓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신탁 시옷. 수용 시은 상속 있죠? 상속 시은 자, 뭐 할 때 이거? 이전 등기 할 때는 뭐야? 무슨 자 들어가면 시효자 들어간 건 다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입니다. 무조건 단독이에요. 시효자 들어가면 단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예요? 이 수용은 자, 촉탁도 있고. 그럼 자, 판결 상속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 등기. 자, 논에다가 집 적었고
자, 답을 대로 바꾼다. 등표, 등기 명의는? 등기 명의는 뭐예요? 명의는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자, 이거 단독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권리 변경만, 이게 권리 변경만, 이것만 공동이에요. 이거. 왜? 두 사람이 만나서 재계약을 하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재계약, 이것만 공동이에요. 자, 그다음에 가등기는 원래 원칙이 공동이고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있죠? 그다음에 혼동, 수용, 몇시 신탁 외우라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아하 이건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내는 등기필 정보하고 뭘안 내는구나 임감님은 안 내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관련해서 이 공동에 관련해서 이 공동에 관련해서 이제 누가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자 이걸 뭐예요 이걸 자 단독 문제로 내기는 요새 잘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강론에 자뭐할때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뭐예요 말소 등기 시에 말소 등기 문제가 난다든가 아니 뭐예요 아니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무슨 등기 나올 때 변경 등기 나올 때 이제 껴들어가 거기에 작년에도 이제 채무자 변경이 나왔으니까 껴들어간다죠 그더잘 들리죠? 어 그래 그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는 게 좋아 그게 중요한 거지 편하게 자 그러면 자그 저당권에 말소 등기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이자간 문제는 이제 안 나와 이자간 문제 이자간 절대 문제는 안 나와 삼자간 문제만 나오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다는 거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일단 뭘 물어보냐면 등기 권리자를 등기 권자 아, 등기 의무자 써있죠? 등기 의무자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저당권이 뭐였어요? 1-1번. 1번 저당권이 연대했어요. 생각해보자. 그럼 갑이라는 여름이 갑이야. 얼굴을 깨끗이 하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저당권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없애려니까 얘한테 이전됐죠? 얘한테 돈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 돈을 갚고 이 1-1번을 없애버리면 이 주등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절차상 돈은 얘한테 갚아야 되지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신청한다는 게 등기 절차상. 그러면 의무자는 양수인 얘가 의무자고. 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고 이거?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양수인. 응? 얘가 권리자고. 돈 갚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자 대표적인 의무자가 또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가등기와 본등기 할때 아저씨 갑이 조카인데 네가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 2번 소유권 이전등기 해야겠다 주겠다 자격증 빌려주면 저 나중에 자격증 빌려줄 때까지 네가 뭐예요 자 임시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는 순간 나한테 주면서 등기 달라고 요구하라니 청구권에 가등기 했어 을 앞으로 그죠 그럼 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갑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니까 이렇게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뭘 한다 그랬어요? 본등기 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본등기 하면 의무자가 누구냐? 이 본등기 시 의무자. 뭐할때 의무자라고? 본등기 시 의무자가 누구냐? 아니게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절대 뭐예요? 자, 가등기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 요구하는 청구권 요구죠? 얘한테 요구해야 돼. 얘한테 요구하면 안 돼. 대항력이 없으니까. 항상 계약 맺은 사람한테 요구. 아저씨가 항상 의무자. 자, 그러면 권리자를 따져보자. 권리자. 자, 이렇게 등기부상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어. 2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자, 그러면 절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돈을 누가 갚았다 그런 거안 나와. 뭐라 나냐면 저당권이 설정 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채무 변제로 저당권을 말소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냐 물어봐요. 그러면 자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병이 갑한테 돈을 덜 주고 이걸 안고 샀다는 거예요. 얘가 살다가 얘가 갚겠지. 갚은 사람이 권리자지. 갚고서 얘한테 이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근데 얘가 돈 많다고 돈다 주고 샀어. 그 얘가 말소시켜야 되겠지. 빨리 내가 돈다 줬으니까 빨리 말소시키라고. 얘가 돈 주고 말소시켰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누구도 되고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도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도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도 권리자가 될수 있다.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고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 누가 돈 갚았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건 돈 갚은 사람이 권리자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당권 변경기를 보자. 이제. 자, 등기부상이에요. 1번. 자, 물론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자, 1번. 저당권, 전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됐어. 채권에 쓰죠? 채권에, 채권 최고에. 1억 2천이에요.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 갑. 소유자도 갑이고. 면제기. 2020년 8월, 자, 19일에.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났어. 갑과 을이 만나서 재계약을 해. 만약에 뭐예요? 갑이 이제 을한테, 야, 내가 돈이 좀더 필요하니까, 나한테 한 3천만 더 빌리자. 그래서 이제 3천 더 빌려줬어요. 얼마 됐어요? 1억 5천 됐죠? 아직 등기부는 1억 2천이죠? 을이 요구를 해요. 내가 너한테 3천을 더 빌려줬는데, 왜 아직 등기부에 1억 2천이냐? 바꿔달라니까, 얼마로? 1억 5천을 바꿔달라 요구하겠죠? 얘가 원리자 요구하잖아. 돈 줬으니까. 남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뭐예요? 1-공동으로. 이거 항상 공동이에요. 재계약하니까. 표시는 단독이지만 항상 권리 변경 공동.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뭐예요? 변경 등기에서. 얼마로? 1억 5천만 해야 돼. 이거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증액하는 거죠? 증액이에요, 증액. 근데 감액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감액.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어?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아, 돈을 올린 거 1억 2천에서 5천 올렸다는 게 증액이지. 그 이해는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그 감액이면 뭐, 감액이고, 갑이 얘한테 2천만 원 갚아. 1억, 2천만 원 갚으니까 1억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 줬으니까 얘가 요구하지. 내가 너한테 2천 갚았는데, 아직도 등기부는 1억 2천이니까. 1억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겠지.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증액과 감액은 액체가 같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증자 보니까 동그라미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제 인감률요. 연상가 아니고 의무자가 내는 인감률명료까지 생긴 연상에서 동그라미 인감률. 인감률은 누가 내는 거 이거? 의무자가 뭐라고 소유자일 때 냈죠?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그럼 이게 소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설정자겠죠? 소유자가. 그러니까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감률 의무자 소유자. 권리자는 반대고. 감액하면 뭐라고? 소유권자가 권리자니까, 반대니까. 하나만 내면 되겠지, 하나만. 그러면, 채무자를 바꾸는 거, 채무자를 병으로 바꾼다. 무슨 얘기니까? 갑과 을이 만났어.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집 팔라고 그랬더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안고 산다고, 돈이 없다고 안고 산다고 하더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이자 줄 사람이 아니다. 채무자를 누구로 바꿔달라는 게? 병으로 바꿔달라고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게 작년 시험에 뭐냐면 변경 전 사람이 권리자고 변경 후가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나중에 여기다 뭐라고 1-1번에서 1번 뭐예요? 저당권의 변경 등기에서 채무자가 누구로 되는 거 이거? 병으로 바꾸는 거지? 항상 누가 이거? 갑이 의무자고 뭐예요? 을이 권리자야. 똑같아. 증액하고 이 채무자 변경하고 뭐는 같다는 얘기니까. 증액하고 채무자 변경 등기죠? 이 증액하고 채무자 변경은 같다는 게 의무자 권리자. 틀린 거 하나, 틀린 거 하나만 이해하라는 게요. 나머지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증액만 외우든가.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을 해. 그 연장의 반대말이 뭐예요? 단축. 아니, 감소. 단축. 여튼 좋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글자를 보자. 단축. 여기에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그라미 여기만 있어. 동그라미인가 하면 항상 하여튼 증액하든 연장하든 동그라미 있는 건 항상 뭐라고? 인감률 의무자 소유자야. 나 많이 연구했어. 그렇게 아니 이해를 하면 그런 걸 외워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장에 가서 그 생각하냐니까. 아 얘가 얘한테 돈을 더 줬으니까 이 생각이 안 들어가. 무조건 뭐가 나오면 증액 나오면 동그라미 인감률 의무자 소유자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나와. 이것만.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니까 이거 아니면 나오질 않아. 이제는 그 이런 거 나올 때가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자가 뭐 이전 등기 할 때 매도인이 매수자가 의무자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이제는. 나오는 건 이것만 나오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 자 문제 보자. 이제. 그러면 공동이론 공동인 거 뭐로 고르라 그랬죠? 그 11번 문제 공동이론 뭐로 고르라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보시면 자
이 디귿번에는 뭐예요?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그 근저당권 변경 등기야. 그게 항상 권리 변경은 공동이야. 유증 공동이죠? 적어도 뭐는 빼야 돼요? 디귿하고 니을은 빼야 돼요. 아, 디귿과 니을은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야 된다고? 디귿과 니을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기억은 수용이니까 기억은 빼야 되고. 모자란 거 빼고, 1번, 2번 빼고. 자, 그 다음에 법인합병은 뭐예요? 법인합병은 당연히 뭐예요? 상속과 같아,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으니까 법인합병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단독이야, 무조건. 법인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와 같다고? 상속과 같다. 단독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앞에 다 뺍니다. 1번 빼고 2번 빼고. 그죠? 자, 4번 빼고 5번 빼니까 뭐가 답이에요? 3번이 답이에요, 3번. 예? 법인합병은 뭐와 같다고?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상속과 같다. 다시 법인합병은 뭐와 같다고?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다는 거죠. 자, 신탁 하게 되면 당연히 신탁 시기시니까 단독이라고 했죠? 자, 소유권 포기에 따른 뭐예요? 소유권 연등기 나오죠? 그래, 그거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공동이에요. 물로대려도 뭐 디귿과 니을만 알면 뭐 알겠다. 자, 네. 거기 자 12번 문제가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30만에 한번 나왔는데 그거 얘기해요. 뭐라고?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실체법상의 권리자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하고 절차법상 등기 기록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누구하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건 등기 청구권이고 갑이 을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등기 인수에 가라. 인수 청구권에 관한 얘기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1번에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자,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한다는 건 뭐예요? 실체법적으로. 왜? 민법 몇 조가? 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자, 갑과 을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을 변동하려면 등기하라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 네가 대한민국 살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예요? 물권이라는 소유권, 물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뭐예요? 어? 네 무인도에 살면 쓸데없는데 우리나라 사니까 반드시 뭐예요? 소유권이란 물건을 취득할 수 있으면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뭘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권리라고 하. 소유권의 권리를 뭐할수 있다는 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라는 게 등기하라고. 이게 등기 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야. 왜 민법이 실체법이냐? 실체법은 뭐예요? 민법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 이거? 권리와 의무 주는 거, 넌 등기해주라는 게 왜? 너는 뭐예요? 너는 네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물권에 대한 변동을 하려면 물권 변동이 뭐예요?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이 가봐, 너 집을 갖고 있죠? 네 소유권을 뭐예요? 변동, 득실 변경, 실실. 네가 소유권을 소멸시키려면 뭐 하라는 게니까? 등기하라는 게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법은 국민과 국민들한테 뭐예요? 의무와 권리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 해달라고? 등기 신청 있죠? 그래요. 신청 얘기예요. 근데 절차법은 뭐예요? 등기부 만드는 절차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얘가 신청해서 얘가 기록되면 뭐예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 얘가 실체법상의 권리자고 얘가 절차법상의 권리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등기 안 하니까 승소한 권리자가 채권자 대의예요. 왜? 인수청구권은 얘가 채권자야. 얘가 요구하니까 등기해가라고. 얘가 채무자야. 그 채권자 대의에서 이렇게 뭐예요? 대의에서 자, 2번 여기 뭐예요? 채권자 뭐라고? 대의라고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얘는 민법 404조니까 민법은 뭐예요? 404조는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이니까 얘는 실체법상의 권리자야. 얘는 뭐라고? 절차법상의 권리자니까 서로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작년에 한번 30년 만에 한번 나왔으니까 아니, 30년 동안 두번 나왔어. 무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2번 실제법상의 권리는 실제법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뭐예요? 험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 자다 그랬죠? 그 아까 뭐라고? 얘하고 얘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등기 청구권은 얘가 얘한테 요구하니까 얘가 실제법상의 권리자야. 근데 인수청구권은 얘가 얘한테 등기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뭐 얘가 안에 등기하니까 송소한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얘가 민법 몇 조? 404조에 의해서 얘가 채권자니까 채권자는 채무자가 뭐예요? 권리 행사를 안 하니까 대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러니까 얘가 실제 법상의 권리자라고. 어?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자, 그 답이 왜 5번이냐 하면 자, 보세요. 5번이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연등 신청하죠? 그럼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404조니까 민법이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자지. 병이 누가 앞으로 등기해 주니까 을 앞으로 등기해 주니까 얘는 뭐야? 얘가 지금 갑이 누가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을 앞으로 등기해 주죠? 얘는 뭐라고? 채권자 대위는 민법이니까 절차법이 아니라 뭐라고? 실체법이다. 그 얘기야, 실체법.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13번을 별표합니다. 자, 별표해 두시고 뭐한 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거 써놨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걸 모두 골라라. 이제 골라라죠. 그죠? 그러면 자, 거기 이제 뭐예요? 니은은 빼야 되겠죠? 왜? 니은은 뭐니까? 포괄 유증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포괄 유증 니은 빼니까. 자, 어디 니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 3번 빼야 되겠죠? 그래요. 보존등기 말소는 당연히 단독이니까.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 빼고 1번이냐? 자, 그다음에 2번이냐 뭐예요? 4번이냐 이겁니다. 디귿이 들어가느냐? 디귿 뭐 현매권 행사하죠? 현매권 행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갑하고 뭐예요? 을하고 등기가 돼 있고 이 아래 뭐예요? 2-1번에서 무슨 특약? 환매 특약 등기 됐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해오죠? 자, 이전등기 해오죠? 그러면 이건 공동신청이에요. 왜?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겠지. 에? 공동이다. 자, 물론 이제 혼동이 단독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을 들어가야 되겠죠? 니을. 어? 니을 뭐하고 기역하고 니을 들어가는 거. 기역 니을 기역 니을 보존등기 말소 기역 니을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당연히 2번이죠? 그렇게 따 해도 답이 2번이겠다. 어? 자, 왜 미음은 뭐예요? 유역시 지역권 있죠? 이거는 뭐예요? 직권이에요, 직권. 왜? 그 앞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설정 등기 설정은 뭐예요? 계약 맺고 하는 거니까 그건 공처.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공동인청이고. 그냥 유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냥 지역권 등기라고 써 있는 건 설정이 빠졌죠? 그건 등기관이 직권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앞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으로 한 거고, 자, 두 사람이 뭐예요? 계약 맺고 한 거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라고 설정이란 말이 빠졌으니까 이건 뭐로 한다? 직권이다.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어디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15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15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예요? 아까 단독 신청 외울 때이 판결 얘기 나오죠? 자, 판결 얘기 나오면 우리가 뭐예요? 판결 얘기 나오면 이 등기법에 이 판결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뭐예요? 등기안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187조. 판결이란 단어가 세 군데가 있는데 민법 몇 조? 187조.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에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아니, 이게 형성 판결. 그다음에 또 판결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판결은 뭐예요? 자, 등기법 몇 조? 23조. 단독으로 신청하는 판결.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판사가 갑한테 판결을 내립니다.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누가?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뭐예요? 공유물을 분할한다. 근데 이 땅은 뭐예요? 얘 갑가게 되고 이 땅은 이제 을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법을 개정해서 더 뭐예요? 자, 세밀하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권리자든 의무자든 그죠? 원고든 피고든. 왜? 땅이 두 개는 안 하지니까 필요 없죠. 권리자든 의무자든 다 모할 수 있다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이죠. 얘, 이 땅에, 얘 땅에, 그죠? 새로 생긴 땅은 뭐 해줘야 돼요? 보존등기 해놓고 나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항상 보존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다. 그다음 또 어디서 판결이 나오냐면,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이 보존등기 할때 다음 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판결인 것은 안 나와. 항상 아닌 게 나와, 하니까. 아닌 게 뭐예요?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아닌 게 뭐라고? 건국판. 건국판이 뭔데? 건물은 뭐예요?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돼. 건물은 뭐예요? 자, 건축물 대장을 왜 지자체에서 관리하냐면 그 건물에 대한 그 재산세 거둘라고 관리를 해요.
소송을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자가 누락이 돼 있으면 그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지. 누구 상대로 소송하면 안돼 이거.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게세 개인데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이건 이제 두 번째 얘기니까 이 판결 얘기 나왔을 때 자, 승소한 권리자하고 의무자만 한다. 패소한 뭐예요?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할수 없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자,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자,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게 채권이니까 청구권은 왜? 계약 맺으면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기는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니까 10년. 소멸시에 안 걸리려면 점유하거나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판결을 가지면 뭐예요? 자, 뭐가 없다? 소멸시에 안 걸린다. 그래서 거기 그 15번 문제 별표 두시고 자함 중 옳은 거 하게 되면 절대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야. 패소한 의무자 동그라미 치고 없다.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걸 갖고 해야지. 가집행 선고 없다. 가집행 선고 동그라미 치고 없다. 왜? 아유, 1심 법원에서 뭐예요? 소송해 갖고 1심 법원에서 소송한 다음에 뭐예요? 갑이 승소해서 뭐예요? 말소 달라고. 을이 승소해서 뭐예요?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끝나고 와라니까. 끝나고 소송 완전히 확정되고 와라. 그 확정 판결 갖고 와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면은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시기가 언젠가 관계없이 있다 써있죠?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소멸시 안 걸린다죠. 그다음 판결 갖고 등기 말소할 때 여튼간에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승낙서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다, 그죠? 그다음에 5번에 판결에서 이전 등기할 때 판결 주문에 원인 날짜가 기재가 없죠? 이건 참고입니다. 기재가 없으면 이게 이행 판결이라면 자 이게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이라면 자 판결이라면 이 원인 날짜를 뭐예요? 판결 선고 날짜로 해요. 답은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선고 날짜. 자 그다음에 자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라면 뭐예요? 좀 바뀌게 되겠죠? 왜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만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니까. 그런데 판결 선고 날짜가 아니라 판결 뭐라고? 확정이래요, 확정. 판결 뭐예요?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선고 날짜는 뭐예요? 갑은 을한테 주는 게 이행하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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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뭐 한다고 이제 이의제기하죠? 저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고 한 그렇게 저기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포기해 버리고 한 7일 정도 지나면 선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요거 날짜가 며칠 차이 나는 거야? 한 일주일 차이 나요. 선고 끝나고 이의제기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그건 확정된 날짜고. 그러니까 요건 희응이니까 확정 희응이니까 희응이고, 이행 판결은 뭐 이행 판결은 뭐라고? 선고. 시다음에 이응이니까 요거 이거. 자 이해만 하면 돼. 이건 답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판결 송달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쓰면 안 돼. 자 같은 얘기 넘기세요. 아, 저기는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 16번은 옳은 것 했을 때 몸만 답만 봅니다. 뭐라고? 공유물 불안 판결 나오죠? 공유물 불안 판결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뭐라고? 단독 있다야. 뭐가 있다고? 공유물 불안 판결 단독 있다. 그거만 보자. 공유물 불안 판결 단독 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어디에? 거기 42페이지에 17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17문제를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설명 전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고른다. 그러면 이제 기억은 핵심 단어가 소재불명이고 소재불명이 나오면 자, 이 사람이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행방불명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시체하고 의한 거기 재권 판결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받으면?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단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소재불명 행방불명 됐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됐으면, 자, 실종신고를 해요. 한 실종신고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 지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법원에 가서 공시체고해요. 공시체고라는 것은 판사님한테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자, 당연히 뭐예요? 아, 옛날에 그적 있잖아요. 그 6.25 때나 뭐 아니면 또 사우디 가서 뭐 갑자기 사람이 실종돼갖고 안 나타나죠? 그럼 부인들은 뭐 해줘야 돼요? 새 출발해야 되겠지. 그새 출발하려면 호적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가갖고 우리 남편 행방불명 됐어요. 그럼 누가 알아줘? 뭐 해야 되니까 아 일단 실종신고 해갖고 기간 지난 다음에 뭐예요? 법원 가서 남편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공시체고예요. 공시체고 뭐냐면
친문에다가 뭐라고? 아무개는 나타나시오. 부인께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그 공시한다는 게요. 그 한 또 1년 지나면 그 남편의 권리를 제거하는 그 채권 판결을 내려줘요. 그럼 그 판결서 가져가갖고 뭐예요? 동사무소 가든 국처 어디 가든 시청 가든 뭐 해줘야 되는지 호적 정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뭐가 나오면 그냥 소재 불명 나오고 재판 판결 나오면 단독이야. 단독 신청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치운 게 저기 있다. 미음부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단독이죠 뭐. 그래요. 그러면 단독을 한 서면은 틀린 거 그러니까 절대 기억과 미음은 답이 아니야. 1번 기억, 그다음에 뭐예요? 2번 기억, 미음 빼자. 그러면 2번 답이네. 2번. 니은하고 니은 있죠? 왜? 니은은 뭐예요? 수용액이 나오면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빼는 거 다 직권만 써요. 단독만 써는 건 없어요. 수용액이 나오는데 무슨 단독이에요? 아니 국가가 뭐예요? 공공사업에서 통을 수용하는데 그 단독만 써는 게 어딨어? 직권만 써지. 자, 이해하죠? 그래요. 나는 잘하니까 눈에 보이죠? 자,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게 책만 보여야 돼. 그냥 수용하면 그냥 뭐라고 단독 아니면 촉탁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못 빼놓고는 아니 당연히 뭐예요? 그냥 지역권하고 상속 빼는 거 다 직권만 써는데 이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눈에 들어오면. 수용 얘기 나오는데 단독만 쌓는 게 어디서 그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막 찍잖아. 응? 다시 얘기합니다. 창작은 금물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돼. 절대 창작은 안 돼. 있는 거 그대로 배워. 저 외워서 찍어야지. 자, 그래서 하여튼 거기, 자, 몇 번에 그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산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거. 디귿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수 첨부하면 그건 단독 말소가 아니라 그건 직권 말소예요. 자 이해하시죠? 직권 말소. 그다음에 뭐 대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이번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몇 페이지부터 44페이지 신청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6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네, 아프실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네.